실천불교 전국 승가회가 산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08배와 헌화를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김군의 4주기를 맞이한 지난 28일, 광화문 황룡사 9층 봉축탑 등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군은 4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촉박한 시간 압박 속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진입하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안전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중대한 재해를 일으키거나 방조한 업체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만 4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150명이 넘었고 특히 최근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38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기도 하는 등 현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가 자타불이와 연기론 정신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서 최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위패 108위를 모시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서가 어떻게 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저희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반복이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제 제대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에서 참석자들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영가들을 위해 정성껏 108배를 올렸습니다. 이후 희생자에 대한 헌화를 하고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천도제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딱 이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더 소외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들 또한 그런 소외 속에서 더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추모를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들의 사람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질서가 다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날 봉행한 108배와 천도제를 포함한 구의역 사고 추모 기간 동안에는 희생자 추모 활동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